그 소리를 듣고 우리는 자식은 또 낳으면 되는 거고, 부모는 한번 돌아가시면 없으니까, 또 하나 날려라 하고, 아무개 그 삶아서 먹이 잡고 그두 내외간에 상의를 했대. 그렇게 마음을 결정을 지었다는 거라. 그래야 이제 아가 서당에 이제 한 대여섯 살 먹은 게 이제 서당에 갔다 오는데, 부뚜막에다 이제 깜밥을 놔놓고서는, 오나, 깜밥 먹으라. 솥에다가 이제 지금 물을 한 솥 펄펄 끓여놓고 이제, 둘이 이제 울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가 오니까 네 막, 부뚜막에 올라 선넘을 갖다가 그냥, 하나는 그냥 뚜껑을 탁 펄펄 끓는 뚜껑을 열면서 하나는 맵게 그냥 밀어 넣어가지고 뚜껑을 푹 닫다가 알을 푹 삶았다. 낭에 푹 삶고 구워가지고 설랑 먹으려고 하는데 아가 또 오거든. 이거 어떻게 되니? 그래서 뚜껑을 열고 보니까 큰 동삼이더란다. 아가 아니고. 동삼을 삶아서 그래서 병도 다 낫고 건장해졌다. 이렇게 말하자면 효자한테 그와 같은 불가사의한 일이 나타났다는 거지. 그뿐 아니지. 그뭐 효자 얘기는 많잖아. 여러 가지 많잖아. 이게 이제 삼강대절이라고 그래. 삼강대절. 삼강에 이제 말하자면 큰 절개다 이 말이지. 이게 이제 다 말하자면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그러니까 진실한 효자는 말하자면 자기를 없애고 부모만이 있을 때그 진실한 효자가 된다는 거거든. 오직 자기를 없애고 나라만 있을 때 그때 충신이 되는 거고 말이지. 효자와 충신이 다 철학을 능사한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은 신경 여성이잖아. 나는 남이 믿고 남이 존경하기를 갖다가 성인과 같이 존경할 거 아니야. 안중근 이사가 말이지, 하니 말이지, 그야말로 자기를 희생하고 나라를 위해 가지고 죽었잖아. 총을 쏘고 죽었잖아. 그 안중근 이사 지금 뭐 부처님과 같이 어쨌든지 나라에서 하니 동상 만들어 놓고. 가는 사람 오는 사람이 거기다 대고 격려하잖아. 부처님하고 한 가지지만. 그러니까는 떡하니 자락을 능사하면 신경여성이요 난행을 능행. 행하기 어려운 것을 능히 행하면 이건 존중 여부리라. 존중하기가 부처님 같다 이 말이야. 이제 이와 같은 결단심을 내고 떡하니 한다는 것은 현에 살수라. 비렁에 매달려 가지고 살라고 바르작거리지 않고 손을 탁 거기서 놓아서 떨어지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현에 살 수가 장부하라. 비렁에 매달려서 손을 탁 놓을 줄 아는 사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자락을 능사하는 사람이요 난행을 능행하는 사람이더라. 이 정진 수행력으로 말미암아서 자제의 능력을 키우거든. 자제의 능력. 자기가 자기를 자제할 수 있는 힘 말이야. 자기가 자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면은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우리가 한평생 죽노릇 하는 데 있어서는 특히 그 자제력이 없으면 죽노릇을 못 하거든. 예쁜 처녀들이 와오면 거기에 안 빠지기가 되게 힘드는 거고 말이지. 아이고, 저 사람 참 좋다. 아이고, 저 사람 같으면 막, 내 생명을 바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냥 팍 났을 때, 거기에 말하자면 쓰러지지 않기가 참 어려운 거란 말이야. 그때는 거기서 훅 멀리 떠나야 돼. 거기서 멈칫거리고 있다가는 안 되는 거라. 거기서 그냥 무조건 하고 그냥 수월리 하구라. 그냥 월리 해야 돼. 멀리 떠나야 된다 이 말이야. 어쨌든지 간에 정진 수행하는 힘이 없을 것 같으면 자제력이 생기기가 어려운 것이니까, 이 자제력이야말로 말이야, 그 뛰어난 도덕의 힘을 갖는 것도 이 자제력 때문에 뛰어난 도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도 이 자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야 되고, 모든 사물의 이치에 통달하는 그런 지혜를 갖는 것도 이 자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거든. 중로로 나는 사람은 말이야, 이 애욕에 빠지는 것을 갖다가 자제할 수 있는 힘, 이것이 이제 제일 큰 것이다. 제일 어려운 것이더라. 이 말이거든. 부처님께서 이제 말하자면은 실달 태자 때 말이야, 삼시전을 짓고 참 그, 만승천자의 주의를 이어받을 사람 아니가. 말하자면. 근데 그 왕궁의 부귀영화를 갖다가 다 버리고 삼천궁녀 다 내버리고 말이지. 에? 그 야수다라 나오라 다 내버리고 말이야. 설산에 출가할 수 있는 그 현해살수 장부심. 현해살수라는 게 이제 비령에 매달린데 손을 탁 놔버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 이게 서로 붙잡고 네 거다 내 거다 하고 서로 잡아 땡기다가 애 놔버리면 지가 이기잖아. 천천히 뒤로 볼륨 잡아질 테니까 지가 이기잖아. 그걸 기연히 내가 하려고 잡아 땡기면 뭐 그렇게 뺏지도 못하고 말이지. 힘만 들고 막 탁 놔버리면 천천히 잡아 땡기다 뒤로 볼륨 꺾고 늘어질 테니까 내가 이기잖아. 그게 그 놔버린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 이 말이야. 이게 이제 난행을 능행하면 존중여 버리니라. 난행을 능행할 것 같으면 모든 사람이 이제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간타 머무른 심하 권석이요 자비 보시는 시 법왕자니라. 저 무력 예? 그 물건에 대한 욕심이라 이 말이야. 그 사심. 무력을 떠나는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무력을 떠나는 사람이라야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무력이 있을 때 욕심이라는 것이 조그만치 움직였을 때 손해를 많이 보게 돼. 욕심만 떠나버리면 손해를 안 봐. 안 보는데 욕심 때문에 손해를 본다 이 말이야. 그 참 희한한 일이지. 세상에서 말하자면은 돈이 하도 없어가지고 막 달러빚을 낸다든가 고리채, 왜 무엇이 죄와 벌 같은 거 있잖아. 그것도 왜 고리채 얘기잖아 그게. 채무쟁이. 그게 말하자면 막 사람 인정사정 없다 이거요. 은행이 어디 인정사정이 있나? 날짜 딱 정했으면 막 한나절만 지내도 그 한나절 안 봐준다고 막 와가지고 막 빨간 딱지 딱 붙이고 그냥 막 그냥 차압 당하니까 인정사정 없거든. 뭐 전 그야말로 무슨 뭐 피도 눈물도 없다고 한다듯이 그게 마귀 아니고 뭐고 심하 권속이라 간타머무른 심하 권속이라. 저 물건을 간탐하는 것은 마군이 원석이요. 위기해인 자, 자기를 위해 가지고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 그거 다 마거든, 그게. 마군이란 말이 그게. 마의 원석이요. 그 반대로 말이지, 자비 보시는 시 법왕자니라, 자비심으로 보시하는 것은 이건 법왕의 아들이다. 부처님은 천중천이요, 그야말로 성중성이라 성인 가운데 성인이고 이제 말하자면 하늘 가운데 하늘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이제 과거무량겁을 내려오면서 두목신체를 흘러보시라고 말이야. 두목신체 자기 머리나 신체 눈이나 모든 것을 그냥 흘러보시라. 그대로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다 보시를 해서 만덕장엄 만가지 덕과 만가지 복을 갖다가 다 구족하셨다 이 말이라.
부처님께서 이제 그 포시태자 때에 안약산사야라고 하는 태자로 돼 있을 때에 하도 보시하기를 좋아하니까 그 나라에 코끼리가 있었는데 그 코끼리가 큰 코끼리가 전쟁 잘 치는 코끼리야. 전쟁 치는데 그냥 코끼리가 앞서서 그냥 막 치고 밟고 나가면은 말이지 뭐 무슨 뭐 기치 참검 든 놈들 뭐 꼼짝 못하는 거라. 요새 탱크 부대가 앞서가잖아. 탱크가 막 밀고 막 응? 가면 뭐 소총 부대들까지 탱크에다 대고 쏴봐야 아무 소용이 있나? 그러면 옛날에는 총도 없었을 때니까 창이나 칼로 가지고 싸우는데 창칼 무서워하지 않아 이 코끼리가. 막 때려 뛰면 뭐 그냥 뭐 군대들 막 그저 한번 뛰서 밟으면 서너 대놈씩 그저 하든지 채이고 밟히고 하니까 전쟁 치는 데는 코끼리가 제일인데. 그 나라 태자가 말이야 하도 보시하기를 좋아하니까 누가 달라면 싫다는 법이 없어 다 줘. 그러니까 저쪽 왕이 말이지 사람을 꽈가지고 방편을 써가지고 태자한테 그 코끼리 우리한테 보시하라고 그랬거든. 그러라고 주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라에서 난리가 나서 그 코끼리를 주면 이제 우리나라는 망했다 이거라. 이래가지고 대신들이 그냥 서로 그냥 공론을 해가지고 이 태자 인양 놔뒀다가는 나라가 완전히 망하겠습니다. 이 태자 쫓아내야 됐다고. 그래서 태자를 쫓아냈어. 태자가 이제 아들, 딸 둘이 있고 마누라도 있고 한데 막 쫓아내버렸거든. 그러니까 이제 아들, 딸하고 마누라하고 더 데리고 살려면 그 나라에서 쫓겨나가지고 저 변두리 산속에 들어가서 이제 있는데 이 태자는 보시하기만 좋아하니까 넉하니 나무 아래에서 어쨌든 참선만 하고 앉았는 거라. 이제 마누라는 애당초 그런 줄 알기 때문에 믿지도 않고 먼 산에 가서 나무에 오고 먼 산에 가서 과일을 따가지고 오고 애들은 아직 어리니까 그 이제 제가 아버지 곁에서 이제 놀고 있고 그런데 제석천왕이 시험을 보느라고 진짜 그렇게 보시하기를 참 참으로 좋아하는가? 진짜 보시한다고 할것 같으면 이 사람은 무상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할 바로 정각자이기 때문에 내가 도움을 수밖에 없다. 시험을 한번 해볼 밖에 없다. 해가지고 제석천왕이 꼬부랑 할배가 돼가지고 말이야. 꼬부랑 할배가 돼 이래 막대기를 지팡이를 짚고 득 하니 그 앞에 나타나가지고 안약산사 태자님이십니까? 예, 그렇소. 보시태자라고 소문 났던데 실제 보시태자님이십니까? 그렇소. 아이고, 그러시다면은 저한테 보시 좀 해주시지요. 나는 아무것도 지금 가진 게 없어. 그러니까 저 애들 주면은 애들 저거 내가 기운이 없어가지고 내가 걸을 수 없는데 쟤들 그좀 이래 부축을 받으면 좋겠어. 애들 제가 놔주시오 그래. 그렇게 하시오 데려가시오. 아들 가지고 막 줘버렸다 줘버리니까네. 아들이 안 가려고 하니까네. 칡농쿨을 걷어가지고 아들을 묶어가지고 줬으니까 자기 줬으니까 가지고 묶어도 상관없고 패도 상관없으니까 매를 두개 만들어가지고 애들을 이제 두드리면서 끌고 이제 가는 거라. 그래 가가지고 설날 이제 장에 가가지고 이제 아들을 팔라고 아들을 팔아먹으려고 이제 하는데 떡하니 신하들이 장에 갔다가 보니까 왕손들이거든 애들이 저게 그래서 이제 왕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왕이 놀래가지고 애비 잘못 만났네 죄로 너희들이 칡농쿨에 묶여가지고 매를 맞아가면서 장바닥에 팔려 나왔구나. 이래가지고 다시 이제 받아들였더라. 그게 이제 말하자면 석가열의 과거 보시태자의 때의 그 행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시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 보시가 있어가지고
재물보시. 예, 재물보시가 이제 제일 첫째지만은, 다음에는 재물보시보다 더 훌륭한 것은 법의 보시라는 거야. 법보시라는 게야. 그 정신. 예? 재물보담도, 예? 재물을 보시할 수 있는 그 정신. 예? 정신을, 예, 사람에게 줌으로써, 예, 이제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말이야. 미국한테, 예, 그동안 원조를 많이 받았잖아. 그지? 몇 년 전까지 원조 되게 받았, 지금은 요새는 안 받나? 요새는 전혀 안 받나? 요새는 안 받지? 안 받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원조 되게 많이 받았거든. 그때 누가 그러더구만. 미국 사람 밀가루 받아 먹고, 한국 사람은. 예, 미국 사람 밀가루, 미국 사람 그, 예? 뭐야, 옥수수 가루보다 이런 거 받아 먹고, 물질 보시를 받으면서, 아, 우리는 말하자면 정신을 전부 다 그쪽으로 팔아먹는다, 이기라, 미국한테. 예. 한국 사람이 뭐 미국 사람한테 정신 다 팔아먹었지, 뭐. 예? 자기 지주체성은 하나도 없고 말이야. 속알머리 다 빼줘버린 거지. 그래서 한국이 지금 말이야, 어쨌든인가 그저께쯤인가 잘라고 하다가 테레비 조금 보니까, 예? 일출봉 보려고 보니까 일출봉은 나오지도 않고, 아, 한국 경제 넉 달 세기에 2조억을, 응? 에, 사치로 낭비했다. 이리 나오더구만. 2조. 2조억 원을 갖다가 넉 달 세기 2조억 원이 빚을 졌단다. 썼단다. 팬티 한 개 30만 원짜리. 예? 예. 난닝구 하나에 50만 원짜리. 예? 또 뭐, 하여간 그런 물건들이 전부 그래. 예? 그 사치품들 말이야. 무슨 가구 하나가 뭐 몇천만 원짜리 말이야. 그렇다고 이제 그런 얘기가 쭉 나오더구만은. 그게 말하자면 자기 정신 팔아먹는 거다 전부가. 자기 분수 지키지 않고. 재물을 보시한다는 것은, 물질적인 보시지만은 법에 보시한다는 것은, 그 정신적으로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것이 그게 법보신데, 세 번째는 무애시라고 하는 게 있어. 무애시. 두려울 외자. 밭전 밑에다가, 점 없는 오디 하는 자. 점 없이 오디를 하면 두려울 외자다. 외경한다고 외자인데. 두려움이 없음을 보시한다. 이건 말하자면 아들이 어디 가는데, 저거 형이 말이지 막 권투 선수라다든가 레슬링 선수라다든가 큰 기운 신 사람이 저때 따라가면 말이야 겁날 거 없거든. 어느 님이 달려들든가 막 깡패들 와도 뭐 하나도 겁날 거 없다 이야. 깡패들 다섯 놈 여섯 놈 와도 뭐 딱 버티거든. 막 그 모가지 힘 딱 주고 겁날 거 하나도 없다 이거야. 저그 형이 저태 있으면 지 동생아 지 친구들하고 막 큰 소리 땅 치고 막 기때기도 올려 붙이고 막 싸우고 덤빌 수 있고, 저그 형 없으면 싸움도 못하고 도망가기 바쁘거든. 그러니까네. 그게 이제 말하자면 무애시라.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이라. 뒤에 백이 든든하게 있으면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런데 무애를 보시해 준다 이 말이야. 두려움이 없음을 보시해 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에 턱하니 완전히 안심민명을 얻은 사람은 두려울 게 없거든. 죽음을 당해도 두려울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생사의 두려움까지도 다 해탈한 경계가 그게 무애시라. 말하자면 성현의 가피를 입는 것도 다 그게 무애시거든. 두려움이 없는 보시. 이 무애시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이 자비로 보시하는 것은 시 법왕이 아니라 법왕의 아들이다. 부처님은 천중천 성중성이라. 그렇기 때문에 법왕이라 그런다 이 말이야. 근데 저 예수님은 왕중왕이라 그랬지. 왕중왕. 자기가 왕중왕이라 그랬지. 왕 가운데 왕이다 그랬는데,
부처님 왕중왕이라 소리는 안 하고 법왕이라 그래. 법왕. 법의 왕이다. 천중천 성중성 법왕이라 그래. 부처님을 법왕이라고 그랬는데 진불자는 말이지. 보살이요. 보시를 할 수 있는 두목신체를 흘라보시할 수 있는 그 보살행. 보살행을 하는 사람이 보시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진불자다 이 말이에요. 진짜 부처님의 아들이다. 보방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살이다 이 말이야. 보시라고 하는 말은 단나라고 한다. 단나. 단나. 보시라고 하는 말이 단나라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단나상이라고 단나라서는 바로 그냥 써. 단나상. 단나상 그러면은 어르신네 이 말인데 어르신네는 뭐냐? 우리한테 무엇인가를 보시해 주는 어른. 어르신네 이런 뜻이 원래가. 우리가 어른한테 뭐 물건을 갖다 바치는 게 아니고 어른이 우리한테 심부름하면 돈 일전 한 푼이라도 보시해 주시고 양말 한 컬이라도 우리한테 덕을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이야. 재물을 보시해 준다 이 말이야. 그게 단나상 그래. 단나. 이제 단바람이 일그라지. 보시바람이 일그라지. 난나 닌나 그런 게 있어. 난나 닌나. 예. 닌나라는 것은 가진다는 뜻이고 난나라는 것은 준다는 뜻이고. 부처도 말이야. 붓다 그렇잖아. 본래 붓다의 반대는 묻다 그래도 묻다 못다락하는 것은 꿈속 사람이라는 뜻이야. 꿈꾸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묻다는 중생이라는 뜻이고 부처님은 꿈을 깬 사람이라는 뜻이고 꿈을 깨서 완전히 그만 자유인이 된 사람은 묻다고 꿈을 안적 덜 깨가지고 말이지 휴생몽사해가지고 안적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을 갖다가 묻다라 그래. 안적 말하자면 한 기술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을 갖다가 묻다라 그러고 기술에 완전히 능통해가지고 도사가 된 사람을 묻다 그래. 인도 가면 이제 붓다 묻다 소리를 지금 일반 상식으로 쓰고 있어. 붓다 헤이 그럼 잘한다 소리고 묻다 에이 바보 천치하라 이 소리. 그래서 인도 가면 말이야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드람 차이 헤이 소리를 제일 먼저 배워. 드람 차이 헤이 무슨 소리냐? 따끈한 차 잡수시오. 따끈한 차요. 드람 차이해. 우리나라 옛날에 왜 김밥 장사 있었거든. 밤에 김밥 사려. 김밥 사려하고 밤중에 댕기듯이. 드람 차이해. 숯불 피워가지고 이런 니아까 끓고 댕기면서 물이 솔솔솔솔 끓거든. 홍차. 홍차를 끓여가지고. 홍차를 끓여가지고 잔이야. 유리잔이 이만큼 길어. 기도만한 유리잔인데. 그 이제 열대지방 더운 데가 돼서 뜨거운 물 팍 퍼두고 유리가 안 깨져. 큰 이렇게 긴 거기다. 설탕도 말이야. 우리나라 이 백설탕 같은 건 없고, 원당. 또 저, 뭐야, 엿덩거리 같이 생기니까 시큼한 거. 지금지금한 거, 이렇게 시큼한 거, 그런 거, 원당인데. 그걸 이제 깨트려가지고, 원당 그걸, 거기다 종발에다 넣어가지고, 뜨거운 물, 홍차를 물을 샥 붓거든. 부어가지고서는 잔을 두 개를 들고 말이야. 샥! 이러면 말이야. 여기서 폭포처럼 물이 샥! 떨어지거든. 또 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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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서너 번 하면은 물이 한 방울도 새지 않고 이 설탕하고 뜨거운 물하고 이쪽으로 부어졌다, 이쪽으로 부어졌다, 이쪽으로 부어졌다, 이쪽부터 한 서너 번만 하면 그 원당이 금방 녹아. 그래서 달지. 거기에다가 말이지 우유 조금 말이지 한 방울 그냥 찍 부어가지고 척 주거든. 시커먼 손 가지고. 근데 지금 그 맛이 말이야 희한해. 맛이 네팔 쪽에서부터 인도 남쪽 세이론까지 맛이 똑같아. 그 맛이 똑같아. 그 솜씨가 희한해. 그래서 이제 인도를 가면은 인도 여행하려고 하면 마오병이 꼭 필요해. 마오병 가지고 가다가 자동차 석 세우면은
차장수들이 있거든. 쫓아 내려가가지고 한 병 받아가지고 돈 한 푼 주고서는 받아가지고 올라와서 그거 먹으면 피로도 잘 풀리고 아주 그 뭐 펄펄 끓은 차기 때문에 뭐 균 같은 것도 없고 소독이 잘 돼 있어서 찬물 같은 거 먹으면 큰일 나. 언제든지 그 뜨거운 물 먹어야 돼. 이열치열이라고 더운 데서 그 뜨거운 차 먹으면 아주 속이 시원하니 그래 좋다고. 이런데 차장수 옆에는 아들이 꼭 있거든. 그 저태 그 대모 대모도들 요새 그 조수들이 꼭 있는데 조수들은 안전까지 이걸 할 줄 모르거든. 이걸 옳게 못 하거든. 이러다가 그냥 손에다가 그냥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아뜨거워 놔버리면 종발 깨버리고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러다가 막 종발 탁 느리트를 깨면 예 못다해 이거래 못다해 못다해 그러고 그 차라면 못다해 못다해 못다 못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완전히 그만 아주 도사가 됐다 소리고 못다해 소리는 아주 바보 천치 아주 꿈 못 깼다 이 소리야. 붓다와 묻다. 이렇게 그만하지 뭐. 야.